매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시욱 선수가 현재 3킬까지 해준 상황이고, 야 지금 잘하는데 이시욱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이장수 선수가 이번에 출전합니다. 일단은 현재 7시 진영에 이시욱 선수 빨간 색깔이고요, 위코 후이 아이디 쓰고 있고요, 1시 쪽에는 위코 유이 아이디 쓰고 있는, 그쵸, 유이 아이디 쓰고 있는 이장수 테란입니다. 야, 양 선수다. 아, 이장수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은 지금 그렇죠. 아이고, 이시욱 선수가 지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글링 5000마리 막아라고.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과장님 잘하셨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근데 과장님 지지 안 치고 운영했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삼가스가 없었거든요. 본진이랑 마당에 짜내기여가지고, 그렇죠, 메딕도 두 기만 더 있었어도 뚫렸을 것 같은데, 와, 거의 뭐 병길섭이었는데 아쉽네요 진짜로. 이러면서 예, 삼가스가 없었어요. 뮤탈에 조금만 찍고 럴커 가는 체제여가지고, 아, 근데 진주, 근데 질 수밖에 없었긴 했어. 안 보이니까. 네, 잘하셨어요. 어우, 백수형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장수 선수가 배럭이랑 가스톤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팩토리를 준비해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시욱 선수는 투회처리 뮤탈리스크 또다시 준비해주고 있고, 과장님 뮤탈리스크를 진짜 잘 막으셔가지고 피를 잘 깎았어, 피를. 네, 진짜로. 그래갖고 한 번에 싹 들어갔는데, 야,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시욱 선수가 이제 다 확인했어요 지금. 그래, 동현아 반갑다. 빌드 다 확인했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그렇죠, 팩토리 올라갑니다. 본진의 팩토리 올라갑니다. 본진의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 이시욱 선수도 이제 마당이 곧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매치 포인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 맵에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버그가 좀 더 째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러쉬를 갈 때 테란이 이제 공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그의 301 쪽으로 공격 가려고 할 때 뭐 성큰 안 맞고 천천히 해줘도 되고, 마당에 일단 레어 타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 가스 조절해주면서 바로 빠르게 마당을 먹어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죠, 이제 벌처 찍었겠죠. 벌처 찍고 일단 S12, 그렇죠, 정찰 S12는 계속해서 살라 돌아가는 거 좋아요. 지금 살려주는 거 좋고, 어, 근데 생각보다 마린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지금 이장수 선수가. 이장수 선수가 마린을 상당히 많이 찍은 모습이고, 이시욱 선수는 지금 빌드를 다 확인해주고 있고. 서재한 숨소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과장님, 아이고 별풍선 100개 띠, 그렇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장수 선수가 벌창기가 뜨면서 저글링 한두 마리씩 잘라주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죠, 저글링 잘라주는 모습 상당히 좋고요 지금. 제 목소리 듣더니 쳐다본다고요. 아하, 이렇게 자식 한마디 하십시오.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일단은 지금 아이고 지아님 반갑습니다. 아, 히드라 이시욱 선수가 지금 히드라덴 올라갔어요. 지금 이시욱 선수가 히드라덴 올라가 있고, 야 이거 뭐죠? 야 이거 이시욱 선수가 드리블 돌파? 드리블 돌파. 야 이시욱 선수가 메시네요. 메시. 야 이시욱 선수가 메시인데요. 그렇죠. 약간 3cm 드랍 냄새도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버로드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3cm 드랍일지 아니면은 어떤 플레이 해줄지. 일단은 메시 저글링은 잡혔고요 지금. 히드라 나옵니다 이러면서 지금 벌처를 바로 커팅. 야 이러면서 히드라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히드라 나옵니다. 럴커거든요. 근데 럴커를 아예 몰라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아카데미 짓고 있거든요. 야 이거 럴커 몰라요. 어 근데 럴커 히드라가 히드라 럴커를 여기. 어 일단은 지금 그렇죠 럴커로 바로 바꿉니다 지금. 이러면서 본진에 배터리 하나 더 늘려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지금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저글링으로 지금 어디 있나? 그렇죠. 시약보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이. 저글링 시약보 확실히 잘해줬고요, 지금. 일단, 럴커 뜹니다. 럴커 4마리, 무려. 럴커 4마리에요, 지금. 이러면서 이장수 선수가 본진에 스캔 뿌리면서 히드라한테 봤죠. 그렇죠. 털에 바로, 빠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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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는데요? 거의 핵폭탄? 이거 잠시만요. 럴커가 12시 집합? 집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시욱 집결지가 형성됐어요 지금. 12시 야 이거 3cm 드랍. 근데 3cm보다 약간 좀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 7cm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 좀 길어가지고. 어! 그래도 이시욱 선수가 뭐, 아 이장수 선수가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야 이거 눈치 챘습니다. 이거 벌.. 아 럴커 드랍! 아 버러.. 아 버러! 아 야 일단 그래도 잘 막아줍니다. 어? 이러면서 마당에도 마당에도 마당에! 야 이장수 선수가 그래도 반응이 너무 빠른데요 이장수. 야 이장수 선수가 반응 빠르고요 지금. 이장수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미네랄이 벌써 500이에요 지금. 지금 스캔이 없어요. 스캔 없어요 지금. 한 발 있고요 한 발 있어요. 야 이러면서 지금 후야 이시욱 선수는 계속해서 몰아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지금. 탱크가 이제 오겠죠. 이러면서 다시 또 본진. 야 이러면서 다시 또 본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일단 이거 벙커 박은 거는 좋은데 이 뒤쪽에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단 베럭스는 잘 늘어났고 과연 이거 드랍. 야 이거 까다로운데요 지금. 이거 서플 다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저글링 태우는 센스까지 보여주는 이시욱 선수. 야 이시욱 선수가 뭐죠? 어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또 태우고요. 야 이 야 이시욱 선수가 센스 있습니다. 야 이시욱. 어 이시욱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요. 어 근데 이장수 선수가 결국에는 꾸역꾸역 막아주고 있고 이러면서 본진 마당. 이건 아니죠. 야 그래도 이거 뚫습니까? 어? 마당 뚫리면은 저글링 많거든요. 뚫립니다. 야 이거 이시욱 선수가 어 잘하는데요. 어 잘합니다. 오,
까다롭게 상당히 잘해주는데 이식 선수가. 야 이거 마당까지 들어가지고 마당에 있는 스캐너 활용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본진에 지금 본진 스캔밖에 어? 이건 아니죠 지금. 이장수 선수, 이장수 선수가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막아주고 있고 또다시 드랍 드랍 랍랍랍랍랍랍 드랍도 비트 드랍도 비트에요 지금. 야 이거 드랍도 비트인데 이거 그래도 잘 막았어요. 어? 잘 막는데요 지금? 이장수 선수가? 아 근데 스캔이 없어요. 아 이거 스캔이 없어서 아 SCV도 다 잡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거 스캔이 없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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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우 마당 가시크리 가시크리.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 아 석 스캔도 깨졌고요 지금. 마당에 있는 스캔도 깨집니다. 야 이거 지금 패스는 이제 뽑아가지고 너무 늦게 나오고요 지금. 야 이거 이장수 선수가 지금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자원이 안 들어가고 있고. 야 이시욱 선수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탔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타주고 있는 모습이 이시욱 선수고. 야 여기서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시욱 선수는. 멸커가 무려 5개예요 지금. 아 7개. 아 이장수 선수. 아 스캔 뿌려. 아 아 이거 스캔 뿌려야 되는데 스캔도 못 뿌렸고요 지금. 그쵸 일단 본진부터 이제 정리하겠다 정리 천천히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 벌쳐. 어 럴커 럴커 럴커. 아 이거 치즈 나오면서